오늘은 위암 요청으로 항암치료 1순위로 늘 거론되어 온 선악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악초는 산속의 계곡과 근처에 자생해 있고 야산 습지대나 풀숲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초는 다른 식물에 비해 좋은 유효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배추 섬유질이 15배이고 회분은 6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상추보다 13배 이상 많고 철분은 10배 많다고 식품영양학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혈관과 기력을 이롭게 하는 16종의 필수 아미노산과 사포닌이 들어있으며 항암 억제작용을 일으키는 아그로모닌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체에 유효한 성분들을 다량으로 지니고 있다 보니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생리민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최상의 약초로 통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점으로 암 환자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암세포에 대해 항돌연변이를 파괴하고 제거해줍니다. 특히 항암치료제로 수술을 받지 않고도 암덩어리의 크기를 줄여 매스컴에서 큰 화제가 된 식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폐암과 대장암, 간암, 위암 등의 각종 암치료에 적용되며 이는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 그 효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보고된 선악초 추출물은 암세포 및 6종 암세포에 대해 생장을 억제시켰으며 암세포 활성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약물주사 실시 후 12일부터 성장이 상당히 억제가 되었고 71% 감소하였다는 실험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악초 뿌리 추출물은 종양치료에 응용했을 경우에 일정한 효과가 있었으며 선악초에 포함된 11가지의 성분들이 대부분 항암 활성이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경원대학교에서는 선악초의 위암 및 항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전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먼저 선악초 추출물에 의한 인간 위암 세포주에서 항암 효과가 세포 사멸작용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악초 추출물이 정상 세포에서는 세포 사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암을 유발 시의 대조군과 비교하여 암과 부피 무게 등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선악초는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전혀 세포 독성이 없었고 인체 위암세포에 대해서는 세포 사멸이 선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항암제로 사용이 높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관한 실험에서는 경부암을 떼내어 선악초 추출 성분을 투여했더니 암세포가 100% 억제가 되었고 악성 세균에 대한 세포 성장이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암치료 사례로는 선악초와 인진숙 그리고 몇 가지 약초를 곁들여서 매일 2-3회씩 녹즙을 내어 마셨습니다. 그 결과 배의 복수가 빠지면서 거대한 암의 크기가 20에서 11로 절반이 줄어든 사례가 보고되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암 환자는 항암치료와 수술을 전혀 받지 않고 식이요법만을 꾸준히 통해 암을 이겨낸 분이 있었습니다. 식이요법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조금 못 되었을 때 CT 촬영에서 암덩어리의 크기가 절반이 줄었다는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계속 축소가 되어 1년 후에는 점점 암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1년이 넘어 나머지 작은 암덩어리도 모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간암뿐만 아니라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간암 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선악초를 이용해 동물실험 모델에서 만성 간수치와 간기능에 관한 간보호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 간손상 지표인 에스트 및 알트의 간수치를 회복시킴으로써 간기능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체중 변화 및 간무게 변화에 대해 유효하게 작용되어서 간기능 및 간장 보호가 있음이 사료되었습니다. 선악초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8-9월 사이에 약효가 제일 좋고 이때는 꽃을 포함 지상부만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겨울과 봄에는 뿌리를 굴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취한 약재는 깨끗한 물에 잘 씻어서 신선한 그늘에서 3-5일 정도 자연건조시키면 5에서 10배 정도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건조시에 햇볕에 말리면 좋은 성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니 그늘에서 건조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 건조된 것은 적당히 잘라서 사용하면 되고 말린 약재는 10에서 20g을 센 불에서 끓이다가 다시 약한 불에 30분 정도 줄여서 하루 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쓴맛이 강함으로 대추나 감초를 첨가해주면 더 좋고 암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는 다른 한약재를 첨가해 쓰기도 합니다. 달인 약물은 하루 2-3회씩 식사전 공복에 달여 마시는 게 좋고 위가 허약해서 헛구역질이 나는 분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약초간에 많은 용량을 한꺼번에 달이기보다는 소량씩 끓여서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게 병을 치료하는 데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또는 환이나 잘게 가루내어 분말로 만들어서 하루에 2-3회씩 한 스푼씩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때론 자기 체질에 맞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용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드남은 언제든 다시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잔재하기 때문에 암환자들은 완치가 됐다고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악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백혈구 증가와 혈관 수축작용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과 당뇨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는 분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특히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약에 내성이 생겨 약효가 잘 안 먹히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